오늘은 익산에 다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날입니다. 마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다가 익산에서 이제 누나를 만나서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견학을 하고 인천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7시 20분에 기차를 타야 돼서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참. 기차가 10시 46분. 지금 가면 딱 맞겠네. 저희 12시 25분 도착하시는 분도 계셔서 차에 먼저 탑승해주셔도 되고 신청하시거든요. 저희 회사까지 또 방문해 주시고 또 관심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가슴속에 가진 고민들이 저도 아마 똑같이 겪고 있는 똑같은 상황을 진행 중인 개가 있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다. 그래 아무튼 오늘 저기 멘토링을 받고 오니까 어떤 거 건너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지 않나. 여기 식품 익산 클러스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다 견학하고 거기 입주 기업들 궁금하고 조금 이제 질의응답하는 거 질의응답 도움 많이 됐습니다. 되게 짧긴 했는데 핵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일단 다시 서울로 갑니다.